2000명이 필요했어요. 그때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시고 우리 장로님 두 분 오셨는데 그 보러 다가오시고 장로님 두 분들이 제 이름을 거명하는 다 하시고 같은 걸 하다가 신청 장로님들 그거를 자동차 소리하고 말없이 공부하시는 장로님들도 저는 그런 성님 때문에 저는 못맞춰 몸부림쳐져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많은 영혼을 벌까? 저는요, 생명 맞춰 영혼, 같은 말로 영혼을 살릴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세요. 그걸 뭐냐? 첫째,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와보니까 다른 성경은 다 성경에 다니는데 같은 말로 성경은 없어요. 같은 말로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몇몇 집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뭐냐? 같은 말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들이 생겼으니 참여합니다. 같은 말을 품고 내가 같은 말을 한번 이끌어가겠다 그런 분이시면 해외성에 김성수 장관 대결하셔서 같은 말을 품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분이 꼭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같은 말을 들어와서 하! 같은 말을 한 성계가 상급제했습니다. 같은 말을 한 성계가 잘 돌아갑니다. 그런 소식 들으면 행복합니다. 저는 물질 소원보다 기도 모임이 더 중요합니다. 그 같은 말씀도 회장님이 저희 성도 보고를 아, 성교사님 이런 보고를 이렇게 해주세요. 아,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 얼마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분한 부정적인 미움과 진료되면서 물질에 해방하는 것은 뭐냐? 첫째, 항상 기뻐하는 봉사에 감사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 기도하면요 여러 일이 짐이 풀어가면 해줍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감사가 감사하고 저는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거냐? 저는 여유수고 지역장 출신 신사람도 여유수고 지역장 봉사한테 뭘 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믿음과 신앙을 살아 아멘. 아멘.